번, 최광혁 선수는 새 터민입니다. 12살에 북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다 기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잃었죠. 아니요, 그거 왼쪽 이쪽이었어? 왼쪽이었는데요. 오른쪽으로 하려고. 오른쪽으로 해줘? 많이 노력하는 선수고 자기 장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은 거의 이제 많이 해주는 편인데요. 방향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자기 거를 갖다가 계속 만져오는 선수죠. 15세 남쪽으로 오면서 더 이상의 고생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보육원에서 지내야 했죠. 예전엔 지금처럼 웃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이제 그 기대치가 엄청 높다 보니까 많은 설렘을 갖고 왔어요. 그 기대치가 정말 저기 수심 깊은 막 지하 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만, 반항, 거기에 대한 이제 문화와 이런 언어적인 부분들도 다르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되게 힘들었어요. 항상 학교 가면 저 북한 새끼, 북한 새끼 이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말 한두 마디 이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폭력적이었던 거예요.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많은 걸 참아야 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 목표를 보고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 또 직장도 생겼고 또 하고 싶었던 국가대표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운동은 저한테 엄청나게 고마움을 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게 좁아? 네, 또 넓어.